장소연 위원이 선정한 지난주 여자부 베스트 7입니다. 윙스파이커 IBK 기업은행의 김주향과 한국도로공사의 박정아, 미들블로커는 현대건설의 정지윤, IBK 기업은행의 김수지, 아포지 스파이커, 현대건설의 헤일리와 세터는 한국도로공사 이효희 선수고요. 지난 한 주간의 감독, 한국도로공사 김종민 감독입니다. 장소연 위원이 지난 한 주간의 베스트 7, 이 가운데 MVP를 뽑으셨잖아요. 박정아 선수를 뽑았는데 일단은 지금 베스트 7에 도롱사 선수들이 3명이 선정됐거든요. 예. 그 정도로 도롱사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고요. 여기에 박정아 선수의 활약은 단연 으뜸이었습니다. 특히나 기업전에서 본인의 한 경기 최다 득점, 40득점을 했고요. 예. 그리고 또 3라운드에 들어와서 박정아 선수가 주장 마크를 달았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러면서 책임감도 굉장히 강해졌고 그야말로 외국인 선수 그 빠진 자리에 외국인 선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. 예.